단이랑 어울리는 깔끔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요즘 제 애착템. 오랫동안 유분기를 잡아주려면 이런 파우더를 발라줘야 돼요. 녹색을 만나면 어떤 향수가 보일까요? 그리고 너무 커다.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소실 먹는데? 언니 왜 이렇게 작아? 뭘 먹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다 오트밀이니까 어. 배부를게. 뭐 저거를 하고 이렇게 찍는다고 나는? 안녕하세요. 불쌍하게 그런 말 내. 기분이 좋아요. 여행은 오늘 비행기 타고는 있는데 여행이 아니고. 오늘 하루에 일정 소화하기에서 당황했어요. 지금부터 비상구 위치와 음식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I'll show you the safety features of this aircraft. Please direct your attention for a few minutes to the cabin crew for safety from the seatbelt. Insert the link into the main buckle and tighten the strap across your hip securely. To reach the hangar, unfasten your belt to the safety information card in your seat. PPT를 미리 받아왔어요. PDF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용량을 좀 줄여서 한 번씩 쭉 보면서 슬라이드 연습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강연할 때는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수강자분들이 질문하신 거랑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도 한 번씩 쭉 보고 좋은 강연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필통은 이제 여행 갈 때 좀 중요한 것들을 담아놓는 필통인데.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에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엄청 일찍 도착했어. 10시 반. 사실 아 아니다 예상한 거긴 해. 한 10시 반 이제 그쪽까지 가면 11시일 거라 생각했는데 딱 맞네. 오! 안녕하세요. 한슬이 동생. 아침 레아겠습니다. 아유 유튜브로 말하는 거 같아 진짜. 우리 학교 선배님이죠. 중대 신방과. 대명구라고 합니다. 뭐 드시고 싶어요? 근처에. 네. 태국 음식 맛있는 데가 있고. 오. 저 다 잘 먹어. 태국 음식 잘 좋아요. 드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왠지 닭다리 보였을 것 같아. 서울에서 머리를 하고 오기도 애매해가지고 메이크업은 제가 다 하니까 다 하고 왔고 12시 반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 바로 옆에 있는 미용실을 예약을 해놨어요. 밥 먹고 이제 저는 가갖고 시간 맞춰서 갈게요. 아니 그 PPT를 먹을 게 열심히 했어. 편하게 완전히 인맥발로 그냥 노예 수준인데 노예가 지금 부산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되는 것도 있고 지금 팬분들 막 연락 와가지고 너무 듣고 싶다고.
아 진짜요? 보내주신 그거 보고도 이제 아 좀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인스타에도 설문하고 뭐 혹시 듣고 싶은지 좀 강의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통해서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독스님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간 지점 찾아가지고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용량이 커서 모바일에서는 많이 열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펜슬님은 MBTI가 뭐예요? 저는 IN. I가 내향인데. 어, 그러니까 내향적이셔? 요? 그럼 정말 많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 단련된. 진짜 완전 단련된. 근데 제가 보기엔 이해요, 제 I일 수가 없어. 아니 뭐 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제가 I가 되게 만든 거지. 언니가 너무 난리쳐가지고. 그럼 제가 그 두 명 뽑을게. 말했지? 나 큰일 났어. 나 이따 해운대 못 가. 너무 추워. 물에 잠기. 여기 이렇게 지금 구독자분들이 아니심에도 1인 미디어에 관심이 있어서 미디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1장은 제임스라는 하루만에서 팬츠들을 만들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막 뭔가 알고리즘에 타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어떤 가치를 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널을 운영해서 영상을 올린다면 내 영상을 100명만 봐, 200명만 봐. 그러면은 사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 200 나오면은 적으니까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숫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생각해보면요, 옛날에 뭐 학교가 한 학교에 뭐 1000명 정도 있지 않나요? 학교 전체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고 나의 영상을 한번 본 거네. 그럼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 어떤 영향을 줬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조금 더 가치를 두신다면 내가 지금 하는 컨텐츠들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마음속에 좀 새겨주시고 컨텐츠들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무엇이든 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삶이면서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회를 만들고 실현시켜가면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보셨겠지만 PPT가 100장이 넘어가거든요. 많아도 40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데 여러분도 오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수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드리고요. 좀 만든 마들렌도 받았다. 편지도 많이 받고 너무 행복해. 즐거워.
그래도 부산 왔으니까 바다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역시 부산 하면 바다지. 오랜만에 사람들 만난 거잖아. 응. 어땠어? 너무 좋았어. 재밌었어. 2년 동안은 거의 못 만났잖아. 근데 이제는 좀 만날 수도 있고 좋네. 확실히 좀 사람들 만났을 때 받는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우와, 여기 별 되게 잘 보여. 너무 예쁜데? 부산이 이렇게 맑아? 어. 대박이다. 어, 방금 보였어. 어. 오늘 강연이 시간을 딱 맞춘다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 진짜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저도 구속스님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게 저도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아요. 어떤 점이 좋아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됐고 어떻게 제 영상에 영감을 받아서 지금까지 함께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제작자로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엄청 커요. 오늘 강연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되게 영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길 바라고 오늘도 막 인천에서도 오시고 다른 지역에서 엄청 많이 오셨던데요? 또 깜짝 놀랐어요. 감사했습니다 진짜. 그냥 킴덕스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려고요 라고 이렇게 쓰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임감과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과 앞으로도 콘텐츠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독스님들한테 좀 좋은 비전 같은 것들을 많이 심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독스님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산에 있다가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대학생활 백서 책 쓰고 있거든요. 쓰는 거 하려면은 내일 또 일정 때문에 집에 가야 돼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부산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할 카페도 알아놨어요. 아, 히히히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래도 되게 좋습니다. 2022년은 특히 더 잘 보내고 싶고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서 화이팅 넘치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이루는 whatever I want 원하는 것들 모두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지금 좀 고생스럽지만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고생하고 열심히 해서 후회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를 거의 안 하는데 딱 하나 후회하는 거는 내가 그때 더 열심히 안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물론 건강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빡세게 알차게 보내다 보면 제가 원하는 바의 방향에 아주 다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힘내보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시즌 원두를 시켜봤습니다. 이게 삼나무 향이 있대요. 비행기 시간이 늦지 않기 위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이거 맛있어. 나랑 삼정동 살 때 리저도 자주 가지 않았나? 코엑스만 갔었어? 너를 바에 앉혀놓고 먹은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아까 없다 했어? 내가 커피 안 먹었지? 아, 내 기준으로 한 거야. 나 언니한테 관심 없어. 나 제일 좋아하는 언니와 내가 엄청 좋아하는 맛. 나 샌드위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프랑스에서 먹었던 바게트는 충격이었어. 바게트 샌드위치? 야, 왜 이렇게 맛있냐? 너무 행복해. 배고파는 거 봐. 먹어보자. 먹을래? 먹었어, 아니면? 나한테 관심 없어? 응. 나 입술 안 발라도 괜찮아? 응. 나 힘들어. 괜찮아. 지가 괜찮아. 오늘 태국 음식 좀 생각날 것 같아. 맛있었어. 그 파인애플 볶음밥이랑 커리. 오늘 왜 발표 안 했어? 질문 왜 안 했어? 네 과제
나한테 물어보기로 했잖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영화를 만드실 건가요? 앞으로 만들고 싶은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영화를 만들고 싶은가요?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할 건가요? 정신 차려. 소리 다 켰어. 그래서. 어? 구독수님이 핸드크림을 선물 주셨던데. 완전 필요할. 이쪽에 딱 국장님이 주셨어. 펜스도 있어. 아, so pretty. 어? 아빠? 아빠 냄새도 아닌 걸 가지고. 근데 아빠 같아. 약간 아빠 같아. 아빠. 뭐라고 듣지, 뭘. 와, 상쾌해. 가글 쏟았어. 가방이 다 가글로 젖었는데 상쾌해요. 상쾌해요. 안 찍고 싶어. 나약한 소리 하지 마. 고생했어, 한슬이. 그래도 언니 나와 함께 해서 기뻤지. 나와 함께 해서 기분 좋았지. 그거 혹시 대사야? 영화 대사? 그 자기적인 대사야? 말해봐. 나와 함께 해서 기분 좋았지. 나도 해도 돼? 해봐. 꺼져. 시리우스. 그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험난한 세상을 예상할 수 없는 거에서 무언가 포착하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난 성격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것 같아. 또 피잖아. 아니 뭘 할 때는. 근데 그런 면에서 나는 그런 쪽에서는 좀 피인 것 같아. 그냥 우연히 뭘 발견하는 게 재밌어. 그냥 되게 폭신폭신한 쿠션 같아. 머리는 항상 왜 뒤가 저렇게 될까 어울려 언니는.